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이 한화그룹과 2조 원의 유상증자 방안을 포함한 조건부 투자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합의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한화그룹은 대우조선 앞으로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49.3%의 경영권 지분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대우조선의 해양 어떤 전망으로 가져갈까요?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이 무려 21년 만에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바로 한화그룹인데요. 어떠한 내용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체크해 볼까요? 네, 그 이제 산업은행이 이제 26일에 이제 대우조선이 한화그룹과 2조 원대 유상증자 방안을 포함한 조건부 투자 합의서를 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2조 원어치의 신주를 대우조선해양이 발행을 하고 이를 한화그룹이 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서 한화그룹은 대우조선 앞으로 2조 원대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서 49.3%의 지분과 경영권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조 원 정도의 규모로 참여를 하고요. 나머지 1조 원은 한화 시스템, 한화 임팩트 파트너스, 그리고 한화 에너지 이 자회사 세 곳이 나눠서 이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요. 이제 기존에 이제 경영진이었던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분율이 55.7%에서 28.2%로 낮아집니다. 한화그룹이 최근 사실 방산 분야에 좀 시너지 효과를 좀 꾀하면서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런 점이고 있고, 또 대우조선이 이제 잠수함 등 이제 군용 사업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둘이 합친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합의에 이르렀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 대우조선의 민간 매각 시도는 사실 2008년 이명박 정권 때 한번 있었었거든요. 그때도 한화그룹이 이제 인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 또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자금 조달을 하지 못하면서 차질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한화그룹이 도전을 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조건부 투자 합의서를 체결을 한 것이면 아직은 뭐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단언하기에는 좀 이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사실 뭐 막판에 또 엎어지는 게 또 M&A니까 네. 아직 무조건 그 주인이 하나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이게 그 경쟁 입찰 방식이 지금 적용이 돼요. 그래서 지금 스토킹 호스라는 방식이 적용이 되는데 일단 한화가 우선 협상 대상자인 것은 맞지만 더 좋은 조건의 그 딜을 제안하는 그 주체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이 오늘 27일에 이제 경쟁 입찰 공고를 내고 다음 달 17일까지 이제 3주 동안 입찰 의향서를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또 하나보다 더 좋은 조건을 낸다고 하면은 거기로 점토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다만 이제 산업은행이 뭐 대우조선과 한화의 MOU를 체결하기 전에도 다른 국내 기업들 사실 2조 원대 캐시를 내려면은 네. 정해져 있어요. 사실 네. 그런 그룹들이 뭐 아무데서나 갑자기 나오는 그렇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랑 다 전방위적으로 다 접촉을 했는데 기업결합 이슈가 있는 현대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을 또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그룹들이랑 얘기를 해봤을 때 한화가 거의 이제 유일했다라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서 다른 참여사가 나타날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한화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에도 이제 인수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진정성 자체도 좀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된다고 하면은 산업은행이 이름 연말에 이제 본계약을 체결을 하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거래를 종료하겠다라는 게 이제 산업은행의 목표입니다. 네, 어쨌든 인수 합병에 성공하게 된다면 대우조선이 이제 뭐 경영 정상의 돌파구로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거래 그로 인해서 한 13%대 강세로 마감을 한 모습도 보여줬는데 사실 뭐 헐값에 매각하는 거 아니냐, 2조가 말이 되냐 이러한 좀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영향에 가한 15% 가량 빠지고 있어요. 네, 주가에 반영된 거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기존 주주들에게 네. 사실 유리한 거냐? 사실 한화 입장에서는 원래 2008년에 6조 원대 살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2조 원이라고 하니까 사실 한화 입장에서 좋을 수가 있는데 이 대우조선해양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뭐 그런 거 기존 주주 그리고 한화의 입장 말고도 그냥 국민의 입장으로서도 사실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혈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2015년, 2017년 두 차례에 7조 1000억 원 정도의 규모의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된 회사입니다. 이제 막대한 정부 자금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한 2조 원 정도의 물론 부채를 떠안는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유상증자로 경영까지 넘기는 것이 과연 이게 제대로 파는 것이 맞냐 좀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근데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팔고 싶었을 거예요. 굉장히 이제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나가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좀 이번에 좀 매각을 좀 서두른 거 아니냐 좀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강석훈 산행 회장은 이에 대해서 이번 방안이 국민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라고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그 산업은행이 그간 대우조선의 기업 가치가 하락할 때 하락해서 지금 이미 2조 원대가 헐값 매각은 아니다. 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대우조선의 지난해 매출이 4조 5천억 원 정도 되고 영업 손실이 1조 7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영권을 이런 경영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이 인수를 해야 되고 지금 사들일 곳이 하나밖에 없다. 좀 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이제 앞으로 이제 경영이 좀 정상화 된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 원금 플러스 알파를 회수할 수 있지 않겠냐. 좀 이런 얘기를 지금 산업은행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많이 빠지는 것 같고 기존 투자자들이 또 어떻게 앞으로 판단을 하고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를 내릴지는 한화가 앞으로 이제 만약 인수 이제 본입찰에서 이제 계획한다고 난다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아마 네. 시장에 발표를 할 것 같거든요. 그걸 보고 다시 한번 시장에서 평가를 내리지 않을까 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우조선의 변동성이 참 큽니다.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 섣부르게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살짝 관망의 자세를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